단신입니다. 3월 22일 본교 김영희홀에서 하버드대학교 첫 여성 총장인 드류 길핀 파우스트 총장의 특별 강연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선 드류 길핀 파우스트 총장의 명예이화인 수여식과 여성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다란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이 이달 25일 본교 특별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은 핀란드에서 12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했으며 따뜻한 여성 리더십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교 컴퓨터공학과 반유경 교수팀이 지난달 12일부터 나흘간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유세닉스 페스트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반 교수팀의 논문은 운영체제의 버퍼 캐시와 파일 시스템의 저널링이란 상이한 시스템 계층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유세닉스 설립 이래 모든 학회를 통틀어 국내 연구팀이 수상한 최초 사례입니다. 본교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부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전담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본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스포츠클럽의 리그 운영 지원 및 운영 매뉴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방송국 EUBS에선 정규방송으로 이화뉴스, 다큐멘터리 이화를 만나다, 인터뷰 프로그램 자랑스러운 이화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 영상은 EUBS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EUBS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뉴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앙증맞은 봄꽃들이 개화했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는데요.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도 올해는 작년보다 8일 일찍 핀다고 합니다. 이화인 모두 소중한 사람과 봄나들이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